있어요. 저희 상무이동 주민자치에서 여기를 주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잠깐 모셔서 인사 말씀 듣고 바로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정희만 주민자치 회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무이동 주민자치회장 정희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코리아 문화예술단의 우익충 공연이 있겠습니다. 저희 힘찬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됩니다. 댄스팀 3인조 그룹인데요. 조금 이따 한 명 더 나올 거예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댄스팀 옹크루였습니다. 다음은 펜플룻이라고 좀 영화에서 보는 그런 멋있는 악기가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오카리나를 주로 연구하시는 우리 펜타곤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인사 말씀 듣고 바로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펜타곤 우리 올라와 주세요. 아주 멋지게 차려입으셨어요. 인디안 복장인데요. 이게 인디안들이 이렇게 부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설명 저희가 듣고 바로 연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팬플룻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팬플룻을 담당하고 있는 조우상. 네, 안녕하세요. 오카리나의 고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인디언 복장을 하고 또 남미 음악을 하는 유일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쌍쌍일촌 이쪽에서는 뭐 저희들 크리스마스 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몰래산타 기타 여러가지 행사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뵙고 있네요. 자, 오늘 쌍쌍일촌을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오카리나와 펜플룻의 음색을 통해서 김신우 씨의 곡 중에 귀거래사라는 곡을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김신우 씨의 귀거래사라는 곡 전해드렸네요.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찍고 계시는데 괜찮은가요? 이 음악은 원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울림이 좀 많이 나와야 더 예쁜데 오늘은 조금 약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이에요. 탑 오브 더 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는 문화적 수준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또 그 이쪽 쌍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런 그 공연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러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곡인데 쿠바의 민속음악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리랑과 같은 그런 곡이라고 그러는데 곡을 들여다보면 남녀간의 사랑을 애틋하게 그리는 그런 곡이기도 해요. 그 하바나라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기도 한데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곡인데 이게 여러 나라를 걸치면서 아주 경쾌한 곡으로 바뀐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곡이기도 해요. 자, 음악 주십시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펜타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타곤께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펜타곤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